그래요. 분노하는 자,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 또 라가라하는 자,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 또 미련한 놈아, 야, 이 미친놈아라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생각이 되어지는 대로 내뱉는 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경멸과 욕설로 범벅이 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받은 구원의 티켓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찢겨지지 않습니다. 허나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구원의 티켓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찢겨 있는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단한 영혼도 밀어내거나 단한 영혼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지 맙시다. 그것은 곧 주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 지인들에게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등을 돌리잖아요? 그것은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를 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문자를 거부하고, 전화를 거부하고, 저는 상담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부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런 영혼들의 전화번호와 이름과 그분의 아픈 사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영혼들이 문자 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문자하고 걱정이 돼서 심지어 전화도 하지만 얼마나 외면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휴거가 가깝다, 대환란이 가깝다, 뭐 피난처가 준비됐다는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고요. 참,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넘칩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때, 아니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 용서를 해주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뭐죠? 주님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경멸과 조롱의 말을 한다는 것, 곧뭘 뜻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물질을 나누지 않고,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물질을 나눠주지 않고, 누구에게 마음이 없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전도, 교회에서의 봉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절되는 건 순간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잖아요? 남편의 허물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만 박박 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욕할 때 끝내 그것을 되돌이키지 않고 나도 욕하고 나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결단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다, 휴거가 가깝다, 대환란이 가깝다라고 우리가 떠들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부모님들, 형제들, 우리 이웃들, 교회 안의 교우들, 회사 안에서의 동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 있기 원합니다. 휴거지상주의에 빠져서 겁먹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피난처가 준비됐다는 이상한 교회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수가 있다면 그 마음의 원수를 지우시고요. 오히려 찾아가서 또는 문자로 전화로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용서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는 신부의 자리입니다. 그 용서의 자리를, 그 용서의 자리에 그대들을 초대합니다. 천안 하늘소망교회 나팔수 목사입니다.